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애국시민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구호에 맞춰서 인사를 경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이번 사태를 위해서 먼저 애국가를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애국가 대창.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월 11일 고경표 전 제주대 교수님께서 시위 도중에 무리를 하셔서 순국을 하셨고, 지난 설날에 탄핵 무효를 외치며 조인한 애국열사께서 순국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옆에 보이는 깃발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연만리에서 산화하신 유엔 젊은 장병들에 대한 그것을 추모하기 위한 깃발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